어린 시절을 아주 그 이렇게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남들에 비해서 유난히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고,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유난히 전쟁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그래서 또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말이 어울림이더라고요. 사실은 어울림이란 말만큼 소중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미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디자인 역시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디자인의 가치로도 그것은 가장 지고의 것이라고 저는 뭐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시가 그것을 밑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명의 부작용, 아니면 이 사회, 이 산업, 이 문화, 그런 어떤 부작용은 저는 이 생명의 경시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부터 제가 생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만남의 계기로부터 저한테 생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분과의 만남인데, 한 분은 김지아 시인입니다. 어떻게 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저분 일찍 뵌건 아니고 우연히 만났는데,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생명에 대한 화두를 사회에 던져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는 어떤 조선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운동권과 결별을 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은, 그것은 몸을 던져서 죽는다든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칼럼을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어떤 생명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근데 저분과의 만남은 이제 곧 이런 어떤 이제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생명 문화라고 하는 그 심볼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저기에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하늘에는 새고요, 나무, 뭐 늑대나 아니면 네발 동물, 또 물고기, 오른쪽에는 해와 달, 왼쪽엔 사람. 근데 저것을 하게 된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매일 새벽에 절에서는 무명을 깨우는 사물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새벽 3시 반에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큰 북을 두드려서, 그러니까 네발 달린 축생을 깨우고요. 가죽으로 된, 아니면 네발 달린 동물들을 무명으로부터 깨우고, 그 다음에는 운판을 두드려서 하늘에 사는 생물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 목어를 두드려서 물에 사는 생명을 깨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종을 쳐서 이를테면 우리 그 중생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깨운 다음에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을 저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거야말로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우리들의 어떤 리추얼이더라고요. 그것이 가슴에 남아서 아마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하게 그분하고 같이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되고 하다가 그렇다면 그 다른 평화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 하는 그걸 좀 알아봤더니 이것은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 히피 마크로 저희들한테 각인됐던 그 평화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전후에서 월남전이 기승을 부릴 때 그 반전의 심볼로 아니면 히피들의 어떤 심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평화의 심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의 공식적인 이름은 CND 심볼입니다. CND는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그러니까 핵무기 축소를 위한 운동을 위한 심볼이죠. 그러니까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핵무기 반대 심볼입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1958년에 저기 보시면 제랄드 홀톰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습니다. 1958년에 영국에서 아주 정말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1958년 4월 4일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알더 마스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핵무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라라고 하는 그 민간인들의 어떤 그 바람을 해서 그 사흘 동안 연휴인데 서울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트라팔가 광장, 런던에서부터 알더 마스턴까지 그 핵 군축, 핵 반대, 그 시민 걷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몇백 명이 시작했는데 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알더 마스턴 그 행진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마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것을 이끈 사람은 버트란 트러셀입니다. 이 세계 철학자는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끄는 이 운동의 심볼로 바로 이 CND 심볼이 탄생한 거죠. 우리는 평화를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 마크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 그 영국 해군이 이렇게 배에서 배끼리 신호를 할 때 무슨 무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보이는 거리에서 할 때 N자는 저렇게 손을 이렇게 V자 거꾸로 한 그 깃발을 이렇게 내리면 N자고요. 그 D자는 이렇게 똑바로 드는 게 D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걸 조합해가지고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냥 ND의 수기 신호를 합성해서 바로 심볼을 만든 거죠. 어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심볼의 의미는 전쟁의 반대입니다. 사실 지난 세기의 평화는 전쟁의 반대죠.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1세기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끔찍한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정말 저희들한테 끔찍했던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월남전, 또 중동전, 또 그 다음에 무슨 걸프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전쟁 공포나 전쟁 혐오증 때문에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의 반대죠. 어떤 사람은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전쟁의 사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여러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태리에서 나온 어떤 동성애자를 위한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이태리에서 시작된 피스의 그 하나의 심볼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 또 피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평화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생명 평화에 대한 그 심볼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생명과 만나게 된두 사람의 인연이 있는데 한 분은 김지하 시인이고 또한 분은 도법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도법 스님과의 인연은 뭐 아주 오래돼서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2003년에 워낙 한반도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분 자신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평화나 생명에 대한 생각이 깊어서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생명에 대한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지리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엄청난 토론 끝에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생명 평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합의 끝에 지리산에서 천재를 지내고 국토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5년 동안 이제 국토를 이제 다니는 거죠. 걸어서. 그래서 다니는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5분이 남았다는 건가요? 아, 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지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제 그 순례에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걷다가 뭐 항상 디자이너들을 만나면 뭐 이렇게 일거리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나 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생명 평화를 위한 로고타입을 만들어 달라.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끙끙거리면서 디자인을 했죠.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저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이죠. 여기는 네 발을 가진 생명이고요. 여기는 물에 사는 생명이고, 미안.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 하늘에 사는 생명이고, 요거는 나무와 풀이고, 요건 해와 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생명의 속성을 나타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생명은 우리 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와 같이 있고 강아지와 같이 있고 소와 말과 개와 무슨 돼지와 염소와 무슨 여우나 늑대도 다 같은 생명이죠. 만일 소가 아프면 사람도 아픈 거고요.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사람도 그렇죠.
인디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의 인도자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새가 죽으면 사람보다 새가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혼탁해서 새가 죽으면 아마 그것은 곧 이어서 사람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시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동물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본 거죠. 근데 우리는 동물이나 자연은 우리가 얼마든지 약탈하고 우리가 빼앗아도 된다고 하는 어떤 분리된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문명의 어떤 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또 과잉 성장, 모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미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생명에 대한 것을 올바로 보면 사실은 그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알수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물고기고요. 사실은 물고기가 못 살면 우리도 못 사는 거죠. 제가 기침이 나올까 봐 그냥 막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제 대신 기침을 좀 해주세요. 여기 풀나무도 사실은 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풀뿌리, 풀잎, 풀의 열매 아니면 뭐 풀의 나무의 껍질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해, 달은 뭐 말도 못하죠. 해의 에너지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우리는 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은 달빛으로 익는다고. 전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들이 해와 달 아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리에 온전히 사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다. 재개발로 떠나야 하고, 지금 홍대 남쪽은 이달 말까지 모두 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홍대 남쪽에 있는 상수동은 서울에서 정말 아름다운 달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도 이렇게 그 무시무시할 정도로 처참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전부 다 번지수를 써나가고 있고요. 엉망입니다. 그걸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는데 점점 동네 분위기가 흉흉해지더니 나중에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사 가라고 하니까 이제 속은 줄 알았다. 정말 그거는 거기에 있는 그 커뮤니티가 통째로 이를테면 집단 살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같이 사는 거죠. 이게 다 같이 사는. 제자리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다. 전쟁의 반대가 평화가 아니라 메뚜기도 그 자리에 제다움을 잃지 않고 살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고, 그것이 평화죠. 전쟁이야? 말할 거 없죠. 아프리카 통계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총 맞아 죽은 사람 몇 사람 안 된답니다. 이주해서 흙탕물 먹어서 전염병 걸려 죽고, 옮겨가다가 뭐 배가 고파 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게 평화죠. 그래서 이러한 너무 심각한 얘기는 그만하고 홍대 앞에 가면은요
저이 생명평화 무늬가 그려져 있는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가시면 저를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돈은 내시고요. 여기는 커피집이고 가장 최근에 그렸던 카페입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걸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비인데요. 박경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명은 공평하고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일지라도 생명에는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이게 저를 이렇게 쳤는데, 예술은 생명에 접근하려는 행위입니다. 저는 저기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생명에 접근하려는 행위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글씨입니다. 생자는요, 생자는 이게 풀이 돋아나는 형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풀초자, 생자 이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명자라는 게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명자는 저기 위에 세모로 이렇게 된 거, A자 같이 쓴 게 저게 이제 꽃갈 모자거든, 모자예요. 여러분, 제가 쓴 모자. 그리고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꿇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 꿇어 앉은 사람은 사제예요. 지금으로 치면 신부님이랄지, 목사님이랄지, 스님이랄지, 하늘의 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쓴 사람, 이거는 이제 사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거죠.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책상에도 생명이 있고 의자에도 생명이 있고 풀에도 생명이 있고 바위에도 생명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그 길거리에서 그 무슨 이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도 다 같은 생명이고 모든 온 세상 미물은 다 생명이다.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디자인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그 얘기를 누가 하는데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나오더니 여기 큰 화면에 디자인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치더라고요. 네. 한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생각은 뭔가 하면 저는 디자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뒤집지는 못해도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의 디자인의 어떤 그 화두랄지 이것은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서로 많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